네, 앞서 보신 대로 치열했던 이번 민주당 시장 군수 경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여론조사 흐름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경선 가점이나 감점이 승패를 가르는가 하면 탈락 후보나 무소속 현역 단체장의 이른바 역선택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결과에 대한 분석, 김하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격전지 전주에서 1위를 차지한 우범기 후보는 권리당원과 일반 도민 여론조사에서 조지훈 후보에게 각각 6.49%포인트와 0.55%포인트 뒤졌지만 신인 가점 20%를 받아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우 후보의 최근 상승세와 공천 배제된 임정엽 후보와의 연대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과 장수에서는 당초 여론조사 선두권 후보가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임실 한원수 후보는 득표율에서 앞섰지만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20% 감점을 받으며 2위로 밀렸고 당초 도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됐다 재심에서 살아난 한병락 후보가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장수에서는 최훈식 후보가 여론조사 선두권이었던 양성빈 후보를 제쳤습니다. 임실에선 무소속 현 군수 측이 그리고 장수에선 공천 컷오프 후 탈당한 장영수 현 군수 측이 이른바 역선택에 나선 게 경선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제에선 불과 0.26%포인트 차로 현역 단체장이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소속의 현역 단체장 7명 가운데 공천심사 배제나 경선 패배로 민주당 후보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3명에 이릅니다.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48시간 안에 가능하며 최종 후보는 중앙당 비대위에서 확정됩니다. 완주 구경석 후보는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막판에 터진 상습 도박 의혹이 최종 후보 확정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면은 중앙당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공천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선 결과 발표지 공천 결과를 발표하는 건 아닙니다. 한편 민주당 공천심사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한 순창 최영일, 장수 장영수 후보에 이어 남원의 윤승호 후보도 무소속 대열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무소속 현역이 단체장인 무주와 고창, 임실에 더해 민주당 공천 후폭풍으로 본선 격전지로 분류되는 지역은 더 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